대구 한의대학교는 대구광역시장, 경북도지사,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 뷰티 산업의 지역 동방성장을 위한 산학협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구 가톨릭대학교, 경일대학교, 대경대학교 등 지역 대학들이 함께 참여해 바이오 뷰티 산업을 통한 동방성장 의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는 2010년부터 경상북도 및 경상시와 공동으로 대구 R&D 특구를 중심으로 바이오 뷰티 산업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와 공동으로 통합의료진흥원, 대구 테크노마트 한방지원센터 운영에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구 한의대학교가 위탁 운영 중인 경상북도 화장품 브랜드 클루앤코 참여 기업들의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이 9배, 해외 매출은 56배에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내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DHU 바이오 뷰티 창업 펀드 조성을 위해 대학, 벤처 등이 참여해 20억 원의 투자를 약정했고 이를 2027년까지 200억 규모로 확대해 지역 바이오 뷰티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해갈 계획입니다. 변창훈 총장은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동반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일체형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한 미디어TV 최도연이었습니다.